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네요. 우즈베크서도 영업되는 윤 대통령 KTX 차량 첫 수출 계약 따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중앙아 숨막길 고속철 세일즈, 현대 로템 2,700억 원 규모 공급,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약정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계기로 국내 KTX 열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 고속철 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우즈베크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치한 쿡사로이 대통령 궁에서 삽카트 미르지오에프 우즈베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 등을 포함해서 총 47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가장 눈에 띈 건 현대로템이 우즈베크 철도공사와 체결한 고속철 공급 계약이다. 수출 모델은 우리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이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차량 42량, 7량 1편성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 규모는 약 2,700억 원이다. 최초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고속철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입찰 예정인 53억 5천만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의 규모 타스켄트, 안디잔,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스트렉처 사업 수주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루길 가스화학 플랜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오에프 대통령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즈베크 지역 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해 한국의 지역 난방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반도 확보했다. 아주 잘하셨네. 공급망 강화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우즈베크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텅스텀과 몰리브덴이 다량 매장돼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한 해 향후 우즈베크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재가 확인될 경우 우리 기업에 우선적으로 개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 이게 중요해요.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우즈벡은 북한이 추가적인 안보 위협 행동을 자제할 걸 촉구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공동 언론 발표 후 미르지오에프 대통령과 우즈베크 영빈관 본관의 화단에 기념식수를 했다. 지난 5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심은 바로 옆자리에 전나무를 심었다. 양 정상은 이후 비즈니스 포럼에도 함께 참석했고 윤 대통령 기조연설을 했다. 이 행사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가 6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말하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야당의 저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익을 위해서 동부서주 경제활동에 노력하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과 야당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번 세일은 외교로 가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한국산 KTX 차량 첫 수출 계약을 따냈다. 윤 정부는 세계적으로 K-방산 수출로 세계 5위 방산 수출을 이뤘고 고속철도 수출과 핵심 광물을 공급망 협력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매장된 희귀 광물에 대한 확보 협력을 우리 반도체, 우주항공, 전기차 핵 개발에 매우 필요한 지구상의 몇 개 국가에 매장된 유한한 그런 광물 확보를 매우 시급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 주변 이런 국가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확보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 우즈베크스도 영업되는 윤 대통령 KTX 차량 첫 수출 계약 따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